지난해 여름 폭우로 서울 도심에 물난리가 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올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차량이 침수되고 끝까지 지금 넘치고 넘쳐가고 있어. 연장도 가버리게 되겠네. 큰일 났네, 제가. 반지하 가구에 살던 장애인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간다! 간다! 빗물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신림동 일대가 물에 잠긴 겁니다. 보십시오. 반지하에서 나온 겁니다. 온 동네가 지금 쑥대밭입니다. 폭우 때마다 물난리였던 도림천 유역에서 강우량에 따른 하천 수위를 3D로 확인할 수 있는 침수 예보가 시범 운영됩니다. 또 빗물받이나 맨홀 뚜껑 등 배수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홍수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는 대심도 빗물터널을 또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 방수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설치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여름엔 남동태평양 일대 바닷물 온도가 올라 지속되는 엘니뇨 현상이 걱정입니다. 장마철하고 겹치게 되면 더 홍수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과 폭우가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와 홍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